반만년 한국사를 빛낸 찬란한 과학기술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한국사 과학탐 탐구대장 김일춘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탐구대원들 모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특별히 모신 박형문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설을 역사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역사를 쓰고 있는데 주로 이제 왜곡되어졌거나 폄하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것, 특히 이제 고구려시대 때 연개소문 중국 사람들에서 많이 폄하되어졌지만은 예. 그 다음에 북극발해라 그래가지고 대조영도 있지만 대무예 대무예 산동반도를 공격해서 사실 당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인데 정복군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강기토대보다 나은 사람인데 대무예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주몽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온달 이야기도 적었습니다. 아니, 오늘 그 강 선생님이 좀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든든한 동지이신가요? 그럼요, 든든한 동지일 수도 있고요. 또 나가서 예. 이제 또 재밌게 가면 또 피터기는 논쟁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조선왕조 공부를 네. 좀 해보니까요. 예. 자기 자리를 이렇게 위협받을 때 폭군으로 바뀌어요. 오늘 또 본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요? 자기 자리를 지금 위협하잖아. 둘 중에 하나는 오늘 못 살아남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오묘한 지리가 오늘 주제와 어떻게 연관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자, 화면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시죠. 조선 왕조 500년 희대의 폭군으로 기록된 두 명의 임금이 있다. 만행을 일삼으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을 살았던 연산군. 그리고 왕위를 지키기 위해 형제를 죽이고 계모까지 폐비시켰지만 결국 왕위를 내놓게 된 광해군. 하지만 광해와 연산이 처음부터 폭군은 아니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그들의 삶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광해와 연산, 과연 이들은 희대의 폭군인가? 비운의 임금인가? 자, 오늘의 주제는 연산군과 광해군입니다. 두 인물의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폭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 조선 뭐 500년의 역사 중에 이 두 왕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굵고 짧게 번쩍이면서 이렇게 사신 분은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일단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조사를 좀 해봤는데 예. 연산군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가 왕가나 여인천하 인수대비 장록수 왕의 남자 간신 역적 등등 이렇게 많은 영화 드라마가 만들어졌고요. 예. 또 광해군에 또 관련된 영화 드라마가요. 화정, 왕의 얼굴, 강해, 징비록, 정의 등등 이렇게 많은 소재로 지금 영화, 드라마, 뭐 소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만큼 캐릭터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재로도 많이 활용되지 않았나. 광해하고 네. 연산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왜 헷갈리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네. 광해라는 제목의 영화 있었잖아요. 혹시 네. 부제가 뭔지 아세요? 왕이 된 남자. 아, 왕이 된. 네. 연산이 나온 영화가 뭔지 알아요? 왕의 남자. 왕의 남자. 그렇지, 그렇지. 왕이 된 남자하고 왕의, 이게 연산이 누구고 광해가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려요. 실은 광해가 그 광해 왕이 된 남자, 이병헌 씨 주연의 영화로 네. 뭐 이미지가 좀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실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광해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졌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조 이후로 우리나라 권력을 진 사람들 서인들이에요. 네. 뭐 서인들이 뭐 노론서는 많이 나눠지긴 하지만은 네. 명분과 도덕 특히 중시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물이 이제 광해군이고 그러다 보니까 왕의 가치 같은 것도 어떤 도덕적 관점만 본단 말이에요. 네. 그 도덕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 양반은 이제 완전 폐륜하죠. 형제들 죽이고 어머니 몰아내었으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는 조선 후기 삼강인 일본 청나라, 명나라 사이에서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사람이 광해군이고 그런 측면에서 광해군이 재평가되어졌는데 제가 들고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연산군과 광해군 저희가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할 텐데요. 네. 사실 출생부터가 두 인물은 남달랐죠? 네, 좀 다릅니다. 연산군은 송종과 폐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리고 광해는 선조와 공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근데 둘 다 좀 아쉬운 게요. 연산군이나 광해군 예. 둘 다 어머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럼 두 사람 모두 또 뭐 첩의 자식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자, 첩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후궁이라 불러야 할 것 같은데. 후궁. 후궁. 근데 두 분 다 두 분 똑같이 다 후궁의 자식이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산의 어머니 폐비윤 씨는 후궁으로 들어온 거 맞아요. 하지만 그는 전 왕비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계비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 왕비예요. 네. 우리가 폐비라 그러잖아요. 네. 폐비윤 씨입니다. 하지만 광희군은 어머니가 공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후궁인 거죠. 그러니까 둘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빈과 예, 네. 출발은 둘 다 후궁인지 네. 모르지만 네. 연산의 어머니는 비가 되었고요. 하지만 그 광희 어머니는 끝까지 빈이었기 때문에 네. 좀 다른 건 있죠. 그 조선시대 왕들이 후궁이 많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사실 다른 나라의 왕들과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더 많아요? 예, 뭐 중국의 당현종의 네. 경우에는 후궁의 숫자가 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4만 명이요? 근데 4만 명이면 이게 1년 365일을 다른 후궁과 같이 접대를 한다고 쳐도 네. 계산해 보니까 100년이 더 걸려요. 네, 못 보는 분도 계시는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이 생겼나? 첩첩산중이라고 물러가면 첩이 산처럼 많아서 못 보는 데가 아니라 좀 세다. 아 죄송합니다. 야, 오랜만에 근데 개그맨다고 예. 아주 재밌습니다. 새로운 발상이죠? 예, 첩첩산중 너무 세다. 네. 방계 혈통의 적자 출신임에도 조선 15대 왕이 된 광해군. 선조는 적자를 세자로 세우고 싶어 했지만 선조의 정비인 의인 왕후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 때마침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의 마음이 급해졌고 마침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지만 이후 세조의 계비인 임목왕후가 영창대군을 출산하면서 광해군은 정통성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한편 조선 제9대왕 성종은 첫 번째 왕비 공해왕후가 죽자 재현왕후 윤 씨를 두 번째 중전으로 맡는다. 그리고 윤 씨가 낳은 아들이 바로 훗날 조선 제10대 왕이 되는 연산군. 하지만 윤 씨는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일로 폐서인이 된 뒤 사약까지 받게 되는 운명에 처하는데 이는 연산군이 왕위에 등극한 이후 왕실의 피바람을 몰고 오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세자 시절에는 어떤 모습들이었어요? 뭐 생각보다 연산은요. 네. 우리 알려진 것보다 이렇게 우리 드라마 때 가끔씩 어떤 인물의 이미지가 다르게 알려져 있고 한데요. 연산은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대신 이제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성종이 자기 할머니가 좀 오랫동안 수렴청정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아주 빡세게 그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한 훈련을 받았어요. 네. 그게 너무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들에게는 보면 실록에서 아버들에게는 좀 더 여유를 베풀어요. 신하들은 아니 그 왕세자 때 왕세자 때 받은 걸 서연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 좀 제대로 받게 오고 공부 좀 제대로 시키는 거 아니냐.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게 아들에게 아량을 베풀었던 것들. 그런 느낌들이 몰라요. 나중에 연산이 왕이 됐을 때 또 다른 느낌을 갖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어때요? 저 연산군이 상당히 꽃미남이었다는. 근데 이제 그것도 왕의 상대적인 기준인가요? 왕의 용모를 적은 게 없고 사실 예. 의진이라고 왕의 초상화가 있는데 예, 예.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는데 이제 그 이덕형이라는 사람에선 스킬에 보면은 그런 데 보면 이제 얼굴이 희고 뭐 눈이 충혈되었다. 이런 걸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를 적은 기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태조 이승계의 여진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좀 얼굴이 길고 강대뼈가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기골이 장대한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단지 어렸을 때 얼굴 희다는 건 이제 어머니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사냥을 즐기겠다라는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기질들이 남아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얼굴을 엄청 했거든요. 기골이 장대하진 않았잖아요. 어릴 때는 그랬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종기를 많이 앓으면 얼굴에 흔적이 남지 않나요? 종기. 왜 갑자기 그 질문을? 연산군이 연산이 종기를 거의 실록이 이게 연산군이 뭐 영모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안 됐지만 네. 그가 종기를 되게 많이 앓은 기록은 나와요. 맞아요. 엄청나게 종기를 앓았어요. 얼굴에 앓았는지는. 네, 얼굴에. 특히 얼굴에 종기가 끊이지 않았던 기록이 나와요. 그건 피부가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이 피부 좋았던 이야기는 좀 뒤에 사람들은 너무 왕을 걸린 거. 너무 좋게 말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궁금한 강해군은 또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또 이 사람은 참 똘똘했어요. 이미 임난 터지기 전부터 뭐 정철인 이런 사람들은 빨리 후계를 정해야 한다. 그래서
성적 이익을 건의하다가 미움받아 쫓겨나게 됐고요. 네. 나중에 특히 이제 광해가 정말 대단했던 건 그거죠. 대립군이라는 영화로 나갔다 가더라고요. 그 여진구 씨가 그 광해군 나와서 정말 네. 그 조정을 나눠진 조정을 이끌고 그렇죠. 전쟁을 이끌어가는 과정.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이하면서 뭐 병사들을 모아가고 의병을 어찌 동료기도 하고 맞아요. 그게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지지와 신망을 얻었던. 그러니까 아마 모두가 생각했을 때 야 최 왕대면 정말 어떤 애가 될까 하는 그 기대를 한 번에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광해이지 않았을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선조하고 광해가 같이 이제 의죽 쪽으로 가다가 도중에 이제 광해가 분조를 만들면서 그 선조하고 길을 갈리는데 네. 제가 그 지도를 보고 정말 약간 감동을 했던 게 그 평안도 쪽이었잖아요. 네. 함경국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광해가 남하를 시작을 해요. 네. 근데 남하는 이미 외군 없던 곳이에요. 네. 그렇죠. 그 적진으로 다시.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네. 기대를 갖고 광해를 봤을까. 그런 대단한 거죠. 들더라고요. 대단한 사실 근데 뭐. 광해군은 임진왜란이 터지지 않았으면 세자 책봉을 안 하고 계속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그죠, 세자 되기 힘들었죠. 네, 선조가 계속 세자 책봉을 안 하고 유야무야 시간을 계속 끌지 않았습니까? 선조가 안 한 건 아니고 네. 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추청을 올리면 명나라에서 허락을 하는데 무슨 일인지 명나라에서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은 인조가 나 60에 네. 16살 먹는 김제남의 딸과 다시 네. 재혼을 해요. 이제 계비가 되는 거죠. 이목 네. 왕후. 안무가 네. 되는데 그때 이제 영창대군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네. 가해군은 군이고 네. 군이고 그다음 영창대군은 대군이죠. 네. 비해서. 정식 비의 아들이죠.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에는 신성군의 견제를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는 영창대군의 견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선조 임금이 영창대군을 은근히 지지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추충을 하는데 끝내 책복을 내려주지 않는다. 명나라에서. 네. 그 얘기 제가 어디 그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그 책에 의하면은 명나라 당시의 그 국내 정세가 맞아요. 명나라에서도 왕이 그 적자가 아닌 사람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그렇죠. 싶은데 황제가. 신하들이 그거를 네. 계속 막고 있었대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 광해군을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명나라에서 그걸 인정하게 되면 명나라에서 이제 그 신하들이 반대하는 것들이 그 관철될까봐 그 명나라의 신하들이 아주 귀를 쓰고 반대했다는 얘기도 그 약간 근거가 네, 있는 얘기죠. 네 맞아요. 실제로 그게 딱 우연히 겹쳤어요. 광해군에서 13년 동안 추청을 결국 못 받았는데 네. 그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그 또 책봉 문제가 못 받아 유일하게 아주 네. 뇌물을 써가지고 왕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네. 보면 굉장히 광해군이 불행하고 그렇죠. 불행하고 그게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아마 명나라로부터 마음이 좀 떠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아 그런 이제 세자 시절을 겪어서 어쨌든 조선시대 왕이 됩니다. 네. 조선 10대 왕 연산군, 그렇죠. 15대 왕 이제 광해군이 되는데요. 그런데 네. 예. 제가 보니까요 두 왕이 왕이 되자 저는 뭐 폭군이라고 하면 뭐 왕이 됐으니까 이제 막 처단하고 완전 내 세상인 거지. 수청하고 내 멋대로 살 줄 알았더니 네. 초반에는 정치를 잘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또 뭐 네. 뛰어난 업적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윤상군 때는 상평창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풍년이 들 때는 국가에서 쌀을 그 수매를 하고요. 예. 흉년이 될 때는 그 쌀을 풀어주는 건데요. 사실 그 경제학에서 생각해 보시면 사실 정확히 수요 공급의 법칙에 그러네요.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많으면은 그 물가가 떨어지니까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사실 가격에서 손을 보잖아요. 그럴 때는 그 생산된 쌀이 시장에 나가기 전에 국가에서 그거를 그 간직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는 거고 흉년이 들어서 공급이 적을 때는 그걸 풀어서 공급을 늘려서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막는 거죠. 물가 조절 장치일 수도 있어요. 그 제가 들은 얘기는 그 광해군이 대동법이라는 걸 시행하는데요. 대동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국가에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가 공납의 의무가 있어요. 이건 네. 지역의 어떤 그렇죠. 토산물 같은 거를 네. 그 물품으로 납부를 하는 건데 대동법은요. 네. 총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이게 100년짜리 제도예요. 100년. 네. 어마어마한 반발이 시달렸던 네. 제도예요. 시작도 이게 선조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광해입니다. 아, 광해 때부터 네, 광해 시작한 거예요. 숙종 때 전국화가 네, 전국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뒤주들이 반발이 시달렸던 게 대동법인데요. 네. 그걸 이제 광해가 더 확대 안 된 건 정말 아쉬운 점이지만 그 처음 초석을 놨던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조선시대 백성이 내야 했던 세 종류의 세금. 토지세, 노동력, 그리고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이었다. 한창 바쁜 수확철에도
특산물을 구하러 다녀야 했던 백성들. 관청의 서리들이 특산물을 미리 사들여 백성들에게 비싼 값에 되파는 박납의 폐단까지 생겼다. 특히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까지 치르면서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생활이 이어졌는데 이때 영의정 이원익이라는 자가 임금 광해군에게 상소를 올린다. 모든 인간이 신분적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뜻하는 대동. 광해군은 곧바로 이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데 하지만 광해군의 대동법은 이제껏 세금을 납부하지 않던 양반들의 저항에 부딪혀 전국으로 확대되지 못한 채 끝나버린다. 결국 대동법은 100여 년이 지난 뒤에야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됐고 백성들은 공납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 대동법은 가장 획기적인 조세개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의학적인 분야에서도 각각의 업적들이 있을까요? 연산군과 광해군? 광해군 때는 동의보감이 이렇게 뭐 책을 썼다고 하는데 사실 허준이 선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 허준은 어이였던 거죠? 그 예, 어이였는데 선조가 죽고 나서 기양을 갑니다. 유배생을 합니다. 근데 원래 그, 보통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강해가 다시 불러들여요. 그렇게 해서 동의보감을 써라.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조금 어이 있는 게요. 네. 동의보감 편찬을 명한 건요. 네. 광해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선조입니다. 그리고 광해 때 간행된 겁니다. 그게 정확히 맞는 표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집필 과정을 광해가 지원해 준 건 맞습니다. 거기다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허준이 뭐 이렇게 침을 잘라서 사람 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는 동의보감을 썼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집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풀을 그쵸. 그걸 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전에는 쉽게 중국의 의서만 있으니까 그게 네네. 중국의 의서에 적혀있는 약초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어떤 약초에 해당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동의보감이 또 제가 찾아보고 놀랐던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예. 이후에 중국에서도 여러 차례 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찾아보고 재밌었던 게 동의보감의 일부가 네. 1897년에 영어로 번역이 돼서 예, 출판된 적도 있었답니다. 네. 맞아요. 일본에서도 간행된 적이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상당히 그 인정을 받는 국제적으로 그렇군요. 야, 이 소리가 장난 아니겠는데요. 아, 그럼 어쨌든 물리학 교수시고요. 예, 예. 아, 그러니까 동의보감에 동의보감과 물리학 교수. 과학자로서, 과학자로서의 또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다면은,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뭐 이렇게 뭐 사람을 이렇게 뭐 공중으로 띄울 수 있는 뭐, 의수, 뭐 이런 것도 기록이 돼 있다 뭐 이랬었거든요. 제가 과학자로서 동의보감을 예. 보기에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 저는 제가 익숙한 과학은 현대의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조선에서 허준이 활동했을 때 당시의 객관적인 어떤 자연에 대한 지식으로 받아들였던 당시의 과학을 지금 과학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조금 위험하긴 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보감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거는 그 저와 같은 현대의 물리학자가 보기에는 이건 도저히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 많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네. 예를 들어 동의보감에서 뭐 대추가 뭐 어떤 네. 것에 좋다 그런 얘기들이 적혀 있는데 네. 이제 현대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성분을 추출해서 실험을 네.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로 대추가 그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한 효력을 주는 성분이 대추 안에서 발견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 다 무시할 수는 절대로 없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저술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연산군 때는 또 어떤 의학적인 발견이 있었을까요? 뭐 발전이? 그때 의서 중에 이제 구급 예방이라고 네. 그게 이제 하나 발간된 게 있었고요. 근데 그건 다 이전에 있었던 이제 세종 때 향해풍성방 이런 책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보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편안하게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의사를 간행한 적도 있었고요. 네. 네. 저희가 어쨌든 연산군과 광해군 두 인물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가는데 네. 당시 각각 당시의 시대적인 외교적인 상황들은 어땠어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명나라는 이미 기울어져 너무 많은 재물을 썼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네. 기울고 여진족이 강력하게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일본이 또 언제 조선을 침공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강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새롭게 강해지고 있고. 맞아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왕이 된 사람이 광해군인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왕이 된 임금이 없었죠. 왜냐하면 조선은 사대주의고 사대주의는 명나라한테만은 복종을 하면은 국방은 문제 없었다. 아, 그런 상황이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주변 상황이었죠. 명청교책이라는 거 이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 청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명은 쇠퇴하고 있고 새롭게 여진족이 세웠던 후금은 뜨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진 이 시기에 광해가 이제 왕위를 즉위하게 되는 거죠. 연산군 때는 어땠습니까? 연산군 때는 특별한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네. 태평성대였어요? 괜찮아요. 태평성대를 말하기는 태평성대죠. 네. 태평성대고 그 당시에 1500년에 홍길동 난이 한번 딱 있었습니다. 그걸 연산군이 딱 처리하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우리 조선 초에는 이게 조선을 괴롭히던 이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네. 엄청난 갈등보다도 네. 우리 변경을 건드리는 이민족이 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네. 외구가 있었던 거고요. 네. 거를 말해도 외구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조선 초에 가서는 이제 여진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가끔씩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그런 문제들이 이제 부딪히고 있었는데 그게 광해군 때의 치열했던 그 동북아시아 형세의 변화와는 비교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광해군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임진왜란도 겪었고 네. 이제 명청이 말 그대로 이제 교체가 되는 시기였고 그러니까 네. 외교적으로 많이 좀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준비하고 이런 건 없었나요? 국내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제가 듣기로 광해군이 화기도감을 설치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 임나 때 우리가 조총왕이 한번 시달려 봤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화포의 위력 네. 뭐 그런 걸 이제 하려고 개발해야죠. 네. 1614년 7월 광해군은 총포를 제작하는 관청인 화기도감을 설치한다. 당시 동아시아 정세는 후금의 세력이 커지면서 안보에 파란이 일고 있는 시점이었다. 1614년 6월 명나라는 조선의 후금을 같이 공격하자며 원명을 요청해왔고 광해군은 누르하치가 이끄는 후금을 명나라가 이길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광해군은 후금이 조선을 공격할 때를 대비해 화포를 대량 제조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 곧바로 조총청을 화기도감으로 전격 개편하며 무기의 전력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통해 광해군은 조선의 부국광병과 자주국방을 꿈꿨던 것이다. 화기도감에서 만든 무기로 알려져 있는 게 불랑기라고 재밌는 이름이잖아요. 불랑기라는 게 그 음차한 거예요. 프랑크라는 네. 외국 그 이름을 블랑기라고 네. 한자로 표기한 건데 이게 그렇게 서양에서 들어온 그 포의 디자인인 거죠. 네. 블랑기 포가 그 저도 이렇게 알아보고 상당히 다른 당시의 포하고 다르다고 느꼈던 게 그 포라는 게 사실은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그냥 한쪽 끝이 막혀 있는 그냥 원통이에요. 네. 거기 여기다가 이제 포탄을 날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화약을 앞에서 넣고 포탄을 넣고 이쪽에 불을 붙여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불랑기포는 놀라운 게 그 후반부 뒤쪽 부분에 그 이게 열려 있어요. 네. 그 안에 작은 자포라는 걸 넣는데요. 그게 어떤 구조냐면 그 자포라는 요만한 그 쇳덩이 있죠. 네. 그 안에 포탄도 있고 화약도 이미 넣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딱 장착해서 불을 붙여서 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왜 좋은 거냐면 그 쏠 때 옆에 사람이 자포에 또 그걸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포탄 넣고 화약 넣고 네. 그렇게 쭉 늘려 늘어놓은 네. 다음에 넣어서 쏘고 네. 넣어서 쏘고 하니까 쏘고 포탄, 나서 그다음 넣고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포탄 하나를 발사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겠네요. 당시에 이제 명나라가 화이포가 있었는데 네. 화이포보다 발사 속도가 3배가 빨랐다고 그러더라고요. 3배가요? 조선 포가. 광해군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강한 군사라기를 이야기를 하고 중립외교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우리가 흔히 할 때 중립을 하려면 사실 군대가 가장 강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인조 반전이 끝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처단했던 사람은 누굴까? 군사적으로 볼 때 제일 먼저 처단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박엽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엽. 그런데 광해군 중립외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평양 삼수병이라는 거예요. 평양 삼수병인데 그 평안도에 박엽이라는 사람이 평양 삼수병을 만듭니다. 아까 우리 하포 이야기했지만 그 하포도 실제 제조 책임은 이 박엽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삼수병을 만드는데 삼수라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할 때 포수, 사수, 살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포수죠. 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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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 그 당시에 포라기보다도 이제 총의 개념이죠. 네.
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국방에 어쨌든 힘을 또 실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어렵다는 중립 외교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게 광해군 때다. 근데 네. 약간은 조금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정말 광해군이 선생님 생각하신 것처럼 이렇게 강한 군사를 가졌느냐. 이건 조금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광해군이 자기 중립 외교를 비판적 바라보는 이제 대신들한테 경 네. 그 말한 내용 속에서 너 당장 쟤들 쳐들면 막을 일각이라도 일견 막을 힘이 있느냐. 네. 근데 우리에게 그런 정책이 아니라 명에 대한 친명사리 말하는 것이 네. 과연 옳은 태도이냐 라는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좀 이제 약을 줬습니다. 네. 네. 잘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네. 네. 하지만 우리 이미지에는 이제 폭군이라는 이미지가 또 많기 때문에 네. 한번 신랄하게 한번 또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예. 저는 일단 연산군 하면요 사화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화를 당했다. 그래서 사화라고 하는데 무호사하고 갑자사화. 예. 특히 어렸을 때 우리 공부할 때 보면 갑자사는 엄마의 그 원수를 갑자. 그래서 갑자사화. 그렇게 기억해요. 그런 식으로 기억했던 게 기억이 쏙 남네요. 나죠 이제. 조금 오해를 버리실게요. 네. 사화는 꼭 훈과 살인만의 싸움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저 정확히 표현하신 게 뭐냐면 네. 맞아 선비들 특히 네. 정확히 말하면 살인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사화란 말이 붙은 거지. 네. 꼭 훈과 살인이 싸웠다고 해서 사화라 부른 건 아니에요. 근데 갑자 사화는 사실은 살인뿐만 아니라 훈구파도 당하고 뭐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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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화 두 개는 뭐냐면 첫 번째 무호사화는 뭐냐면요. 네. 연산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때 살인들이 너무 성장한 거예요. 네. 특히나 언론기관들이 아주 성장했어요. 네. 그래서 성종이 되게 성군인 거예요. 네. 말의 자유를 언론을 열어줬어요. 아. 왕이 오히려 불편할 만큼. 네. 근데 그게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연산 입장에서 자기 권력을 네. 제대로 휘둘 수 없다. 내가 생각하니까. 왕 되면 저렇게 안 해야지. 네. 근데 그 언론을 장한 게 소위 살인이에요. 살인 쪽이죠. 그 살인을 잡을 수 있는 명분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게 뭐였냐면 당시 조선실록, 성종실록 편찬하는 과정에서 네. 살인들이 이제 그 성종 때를 바라봐야 하는 여러 기록들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기록 중 일부가 살인이 쓴 적 기록,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쓴 네. 기록이 뭐가 있었냐면 네. 그 성종의 할아버지였던 네. 세조의 직공관장을 네.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네.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들어가요. 네. 이때 조의제문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네, 조의제문이 아니죠. 네. 조지고 의제를. 의제문. 네. 의제를. 네. 네. 저는 거의 평생 네. 의제문. 네. 조문 이렇게 해서.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연산에게 보여줌으로써 네. 연산이 그 살인 쪽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연산이 이제 아주 막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진짜 막가는 건 네. 연산이 우리 사극 때문에 되게 오해를 가는 것 중 하나가 네. 연산이 갑자기 뒤늦게서야 자기 어머니가 폐비윤씨인 줄 알고 그 폐비윤씨 네. 그 죽음에 대해서 뭐 외할머니로부터 이야기 듣게 해서 분노에 침이 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연산은 일찍이부터 여러 기록 현장을 보면 자기 어머니가 폐비윤씨인지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 그 죽음의 네.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렵게 눈을 뜨고 있었던 그쵸? 것 같고 네. 그한테 힘을 길러가는 과정에서 네. 때가 됐다 생각하고 자기 어머니 죽음 관련된 자들을 한꺼번에 처벌하는 게 바로 뭐냐면 갑자사화예요. 그런데 그 두 번의 사화를 거쳐서 네. 살인들은 완전히 그 초기 조선 그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네. 진출해서 살인들이 정말로 좋은 표현이 잘 안 들어서 박살났다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엄청나 어려운 화를 겪게 되는 거죠. 네, 두 번 사화를 다 겪게 된 거예요. 네. 1498년 조선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다. 조선의 첫 번째 사화인 무호사화. 이는 훈구파 중 한 명이던 유자강이 연산군에게 한 기록을 건네면서 시작된다. 이로 인해 조선은 순식간에 광풍에 휩싸이게 되는데 김종직이 작성했던 조의제문 이라는 글을 쓰게 되는데 조의제문은 초나라의 항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의제를 조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살인파 학자이자 수장이었던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 어찌 항우가 사람을 시켜서 비밀리에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물에 던진 것일까. 이것을 알 수 없으니 마침내 글을 지어 조문한다. 그 훈구파들이 보니까 이건 세조를 아주 우습게 보고 욕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일망타진한 거예요. 이를 빌미로 연산군은 살인파 관련자들을 극형 또는 유배를 보냈고 이미 죽은 김종직마저 부관 참시한다.
연산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 폐비 윤 씨의 복수를 위해 두 번째 사화인 갑자사화까지 일으키면서 본격적인 공포 정치를 시작한다. 연산군이 그때 제가 그 읽은 내용은 뭔가 이렇게 밀고가 돼서 누굴 잡아오면 고문을 해서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을 말소라게 하면 그 사람들을 또 고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계속 이렇게 규모를 넓혀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옥사로도 유명한 사람은 좀 선생님 죄송하지만 우리 광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광해 옥사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광해는 어떤 비슷하네요. 개추에서 복사라고 칠서지역이라고 7명의 서자가 문경세계에서 음파는 장수들한테 을을 이렇게 강탈합니다. 그게 이게 나중에 조사를 딱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제 김제남이 뭐 연루됐다고 하면서 임목 대비의 아들 우리 지금 아까 말하던 그 영창대군이 그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했다. 그렇게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칼부림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짰다고 생각해야 되나? 북인 쪽에서 이렇게 뭔가를 뭔가 자기 세력을 잡기 위해서 뭔가 조작하지 않았을까 싶다라는 생각. 조작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예. 정비의 아들이었던 임목대비 아들이었던 영창인의 그건 차라리 이해는 가요. 어떤 면에서는 네. 자기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적자였던 게 본 왕비의 아들인 네. 영창은 두고두고 자기의 후왕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걸 몰아가는 과정은 차라리 정치적 이해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네. 그것이 정말로 실제 진짜 영모이냐 네. 그 연루된 영모이냐 그걸 광해가 판단 못할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좀 이야기는 다른 것 같아요. 그 광해의 똘똘함이 위해서는 네. 분명히 알고 있을 게 분명하고요. 네. 하지만 그걸 눈 감고 있었던 거죠. 이김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쭉 간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광해가 사실은 그런 측면에 이치만 듣기 다 맡긴 거였고 네. 근데 사실은 임목 왕후를 뭐 폐비시켜서 서궁에 뭐 유폐시켰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뭐 죽여서 갖다 놨나 뭐 어떻게 했나 뭘 유폐 이게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 공부해보니까 너무 웃긴 게 궁궐에 있는 여자들은 남자가 없으면 밖으로 못 나갑니다. 남자를 혼자서는 나갈 혼자서 못 나가. 예. 그런데 강해가 어머님 저하고 잠깐 마실러 갈까요 하고 덕수궁 데리고 가. 예. 그래서 혼자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못 나온 거야 그냥. 아~ 예.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가다 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오, 네. 재밌네. 야 같이 가자 해서 혼자만 나. 네, 혼자만 나왔다.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오, 대령감이 쉽네. 여기가 있네요. 자, 어쨌든 뭐 본인의 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힌 거는 또 광해의 또 이야기가 있네요.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한 가지 이유를 뭐 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왜 이들이 폭군이 혹은 왜 이렇게 불리게 되는 이런 뭐 사화라든지 손에 피를 묻히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을? 아, 저는 사실은 연산군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커가는 과정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게 일단 태어나자마자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계모인 정현 왕후 손에서 컸거든요. 근데 정현 왕후도 또 애를 낳잖아요. 진성대군을.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성종도 사랑 안 해줘. 어디 자기는 애정결 핍이야? 사랑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세자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가정사 때문에 이렇게 좀 나쁘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 건국 이래 시대의 폭군으로 기록되고 있는 광해군과 연산군. 이들의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보자. 먼저 연산군의 경우 심리적 외상과 애정결핍을 보인다. 사실 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연산군이 100일도 안 된 상태에서 어머니한테 분리가 돼요.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왕좌에 오르기 전까지 계속 그런 어떤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왕에 등극한 사람이에요. 분노가 막 치솟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잔인해지죠. 그렇다면 광해군은 어떨까?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권력을 쥐게 되자 오히려 불행하게 된 사례다.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가 날 거부하고 있다는 심리로 연결이 돼요. 아버지는 어릴 때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보통 아버지가 나를 거부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두려움이 생기죠. 사회가 나를 받아줄까? 인정해줄까? 하는 두려움까지 같이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광해군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어떤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연산과 광해, 상처를 간직한 왕들은 아니었을까? 연산이 정말 폭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네. 신하들에게 채운 게 있어요, 옆에다가. 그 유명한 신원패라는.
신엄폐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너 말할 때 이게 신엄폐. 아, 신자 삼갈 신자. 그걸 맞아요. 네. 들었어요. 너 말 한번 할 때마다 잘 만져봐. 꼭 만져보고 말해. 왜 잘하면 너 이 말 한마디로 한 방에 간다. 그걸 그 글자로 적어서. 조심하라는. 네. 조선 역사를 보면 언제든 폭군의 특징이 뭐냐면요. 네. 말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오, 무서워라. 그러니까 폭군이 누구냐 물어보면. 네. 입을 다물게 하는 게 폭군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럼 강해 때는 네. 그래도 뭐 신하들이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연상군 다른 거죠. 네. 근데 왜 우리는 폭군이라고 할까요? 근데 옥사가 좀 많았죠. 연상군 때는 이제 요즘 재석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림에 대한 경계. 사림들은 원래 왕도 정치를 왕도 잘못하면 질책하는 거니까 왕도 정치고 언론을 중시하고 그런 반에서 그 훈구 세력들은 사실은 왕권 강화. 이거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커졌으니까 그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폭군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광해군은 사실은 이제 권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임해군과 영창대군은 네.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다친 거죠. 근데 선조 때 정열입에 난 그걸 몰아갈 때에 비하면은 훨씬 적죠. 연상군이랑 광해군이 둘 다 왕권 강화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폭군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게 강해가요. 또 우리 경복궁 빼고는 사실은 막 다시 궁을 새로 막 지으려고 막 그럽니다. 인왕성 밑에도 막 지으려고 그러고 흥선대원군도 경복궁 새로 짓다가 쫓겨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왕권을 너무 강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궁을 새로 짓다 보면 이게 그 있던 백성들이 또 인력을 계속 대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광해군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면 네, 네. 광해군은 분명히 전 개인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대경 옥사, 두 번째 그 많은 토목공사 그리고 그 옥사가 또 이첨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첨을 등용한 또한 광해입니다. 아, 결국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말이죠. 네. 손에 자꾸 피 묻히려면 들고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네. 예. 두 인물 모두 이제 폐위 위기를 이제 맞게 됩니다. 네.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근데 저는 폭군이고 왕권을 그렇게 강화시켰다는데 예. 막상 폐위될 때는 너무 쉽게 끝나버려요. 그래요? 뭔가 반격도 없이 그냥 툭 끝나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딱 그 직전 상황이. 거의 그들의 왕권의 강화라는 게 어떤 모래성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네. 광해군은 좀 더 이야기 다룰 수 있는데요. 네. 내부에 약간 배신하니 배신도 없지 않아 있었고 가장 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맞습니다. 근데 연상과 띄우는 정말로 모래성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심지어 연상 때 그 사화를 주도했던 인물 중에 유명한 유자강이라고 혹시 예, 들어보셨나요? 잘 알죠. 네. 걔조차도 반정편에 서요. 아, 마지막에. 근데 네. 강해도 사실은 제가 보니까 반란이 이렇게 일어날 거를 몇 번이나 이렇게 얘기해도 강해가 그냥 들은 척 만척하고 이렇게 있다가 당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자기 임진왜란한테 우리를 도와줘도 명나라를 도와주지 않고. 네. 어떻게 중립적 입장을 취하느냐. 사실 중립이라는 건 청나라 편이죠, 그게. 부금이었죠. 이제 그 문제인데, 그 이제 싹이 사실 된 게 삼천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천결이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김유와 그 문화인들인 신견이라든지 김자점이라든지 최명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장유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의를 하게 되는데, 결의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백사 이양복이 그 당시 서인 우두머리인데 그 명나라 편을 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합니다. 분개를 하고 그러고는 분개한 후에 한 2, 3일 후에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 문제를 삼자. 쉽게 말하면 반전을 그때 시작하는 거죠. 그때 반전을 꿈꾸는데 그 삼천결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첨이라든지 박성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경기를 하죠. 경기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희한하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서 네. 이제 이 사람들이 계를 가지고 군사가 없잖아요. 네. 군사가 없으니까 이기라는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네. 이기하고 신경진을 끌어들이는데 그때 서울에 호랑이가 많이 등장을 해서 이기가 마침 때마침 이제 항해도 평산 부사가 있었는데 그때 호랑이를 잡아야겠다라는 그 명분으로 군사를 동원합니다. 네. 동원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이미 그 중에 하나 대반자 꼭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당시 영의정인 박승종 귀에 들어가고 네. 박승종은 그걸 이제 강해군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김계시라는 상궁이 있습니다. 김계시가 사실 우리말로 하면은 김개똥인데 네. 시자가 이게 똥시자예요, 똥시자. 그래요? 근데 그 여인은 잘생긴 여인은 아니고 네. 사실은 강해군이 굉장히 힘들고 외로웠을 때 네. 네.
곁을 지켜준 사람이 김계시라는 여자입니다. 궁녀들 중에서 네. 아까 이기에 이기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선녀가 거기 있었는데 그 선녀를 통해서 이 김계시에게 굉장히 뇌물을 많이 먹입니다. 이런 상소문이 올라오더라도 무시해라. 그 당파 싸움이다. 밥을 싸움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글씨 올라올 때마다 김계시가 아이고 전하에 무시하십시오. 이거 다 밥을 싸움입니다. 이 사실 두 번씩이나 들통날 위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결정 역할은 김계시라는 여자인데 그래서 그 당파 싸움으로 보는 바람에 이게 기회를 놓친 거죠. 김계시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죽었죠. 바로 죽었죠. 뇌물 받다가 그런 거 한 번이 날아가는 거죠. 네, 그 많은 병사는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디 있어요? 그 이제 강해군 반정하러 올 때. 근데 그 앞에 있는 문을 지켰던 네. 이용님이라는 네. 훈련 도감에 있는 열었죠. 네. 너무 문을 쉽게 열어줬어. 군사로 막으려면 뭐가 막을 수도 있는데 이용님이라는 사람의 네. 딸이 장유라는 거 장유가 이제. 그 삼천길에 들어가고 인제오버전 네. 주도 세력 중에 하나인데 네. 장류가 남아마 숙종의 장유이 될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장류의 제수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자기가 진압을 하면은 자기 딸이 역모에 걸려서 이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만 안 열렸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심지어는 그 이형립의 딸이 네. 딸라가 선녀죠 선녀 네. 선녀하고 박성종의 서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잘못하면은 한쪽 편을 들면은 자기 딸이 위험하고 한쪽 편을 들면은 뭐 선녀가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영립은 딸을 택한 거죠. 딸을 택하고 그 사람들 1등 공신이 됩니다. 야, 어떻게 보면 이영립이 최초의 딸 바보네요. 1623년 3월 불안한 기운이 조선에 스며든다. 홍지원에 집결한 약 700명의 병사들이 순식간에 도나문을 통과해 광해군의 거처를 점령하기까지 인조반정은 단시간에 이루어졌다. 당시 창덕궁은 최정예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궁궐 안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었을까? 바로 군사 최고 지휘관인 이용림마저 대세를 판단해 반정에 가담했던 것이다. 서인 세력을 주축으로 시작된 인조 반정. 결국 반정군에 의해 왕위를 내놓은 광해군은 쓸쓸히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된다. 이런 반정들이 일어나면서 연산군과 광해군은 이제 생을 어떻게 마감하게 됩니까? 둘 다 공통점 뭐냐면 첫 번째 유배지는 다 강화도예요. 네. 나중에 광해는 이제 제주까지 하긴 하지만 네. 연산군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연산은 생각보다 좀 허탈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팽팽인데 삶의 끈이 그냥 이렇게 풀렸나 봐요. 그래서 그냥 유배지에서 병사 있어요 그냥. 광해군은 어떻게 죽음을 좀 맞이하게 됐습니까? 광해군도 역시 강화도로 이제 유배돼서 위리안치라고 그러죠. 위리안치. 집 바깥에 사실은 탱자나무 같은 가시나무를 심고 그 밖을 못 나오게 하는 게 위리안치인데 아들 내외도 거쳐 위리안치를 당하고 또 설에 의하면 아들 내외는 그 상황을 사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탈출하다 잡혔다. 그래서 그 보던 그것도 망을 보던 아내는 떨어져 죽고 아들도 뭐 죽음을 당하고 그런 게 쇼생도 탈출했어요. 탈출하려다가 땅굴 파고 이 땅굴 파고. 근데 저는 웃긴 게 광해군이 이제 어쨌든 폐위되고 이제 유배가 있는데 병자 호란 일어나는 것까지 다 봤다 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로 후금이었죠 처음에 후금이 정묘란 일으켰을 때 그때 뭐 명문 중에 하나가 강해군에 대한 복수다 맞아요. 이런 명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조 임금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한 게 혹시 저들이 쳐들어와서 강해군을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왜 안 죽였을까요? 뭐 근데 오래 살게 내버려뒀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명분이었던 것 같아요. 서인들이요 실제로 그 자기들 반정원 뒤에 그 임목 대비한 찾아가서 이제 추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목 대비가 말하죠. 내가 강해군을 살을 씹어야지. 내가 너희를 추인해주겠다. 하지만 서인들은 말하죠.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중국에도 그런 역사가 없다며. 그리고 또 자기들도 같은 부류의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제주도로 유배를 보낸 거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가족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뭐 유배지에서 뭐 상박을 오히려 뭐 안수라 그래요. 걔가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꾹 잡고 살았다는 거 보니까 꿈이 있었던 거죠.
보기는 꿈. 네. 다시 왕이 될 거라고. 복귀할 수 있을 거라는 꿈. 네. 보기는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광해군이 예, 그 왕권을 강화에 성공해서 만약에 인조반정이 없었다. 그럼 병정과 또 없었을까요, 정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청나라가 왜 조선을 쳤냐 그러면은 결국은 명가의 대결을 위해서는 친명 정책을 취하는 조선을 배후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조선이 만약에 중국을 취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명나라를 결국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현세자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네. 결국 소현세자를 끌고 심양에 있던 소현세자를 마지막 북경까지 데려와요. 항복하는 것을 다 보여줘요. 그 다음에 돌려준단 말이에요, 소현세자를. 아, 그게 우리 모습이지 않았을까? 결국 조선은 우리 이런 거 하는 거 봐라. 그런 정도로 끝나고 계속 강해군은 이제 중립 지켰으면은 결국 조선은 뭐 항복 의식이 없고 병자는 또 없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있고. 광해군이 살았던 그 시대를 보면은 그 광해군을 축출한 사람들은 이렇게 명분을 중요시하는 사변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고 광해군은 또 실용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될 뭐 실학이라든가 아니면 더 현실에 가까운 그렇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활발해져서 우리 조선 후기의 역사도 지금 현대 벌어진 것보다는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정말 드라마, 영화, 소설이 사랑하는 예, 그야말로 강력한 캐릭터의 소유자 연산군과 광해군의 두 남자의 공과를 저희가 뭐 좀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짧게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었지만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광해군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게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덕분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한국사 과학탐 다음 이 시간에도요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